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어머, 분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분류해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강조하는 말 있죠. 뭐라고? 분류도 결국엔 대조다. 대조는 항상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얘네들 각각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3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떠한 것이든 이네 가지 기본 명제 중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에헴, 나 이제 3단 논법 할 거다 라고 하려면 문장을 이네 가지 중에 하나로 꼭 써야 돼, 문장. 이 명제들은 그 뜻에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형식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 이외의 다른 명제들은 요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방식을 일단 전부 다 네모 칠게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나오면 전부 다 네모 칠게요.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와 같이 모든 뭐뭐는 무엇무엇이다. 요렇게 하면 돼. 전체 긍정은. 그 다음,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애매해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100명 중 100명 다 이상주의자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죠. 100명 중 한두 명 이상주의자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더 쉬운 예를 들어줄까? 엄마, 친구들이 생일 잔치인데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어요. 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얘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초대한 10명 중에 10명 다안 왔을 때도 이 문장 쓸수 있지. 10명 중한명안 왔을 때도 이 문장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모호한 문장이라고. 3단 논법에 이러한 문장.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왜냐? 철학자 중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인지.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 아닌 사람도 있다. 라는 뜻인지 분명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뭐뭇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형식은 부정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서 고쳐야 돼. 어떻게?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느 무엇무엇도 뭐뭐가 아니다. 요 형태로 바꿔야 돼. 전체 긍정, 모든 뭐뭐는 무엇무엇이다. 전체 부정, 어느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대. 다음, 부분 긍정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다와 같이 어떤 무엇무엇은 뭐뭇이다 라는 형식이면 된다. 어떤이란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때 불확정적인 대상이란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어떤이란 말 너무 모호한데요. 그것도 아니야. 부분 긍정에선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쓰면 된대. 이렇게. 다음 부분 부정을 뜻할 때에는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요 형태로 쓰면 된대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우리 앞에 밑줄 친네 개에 해당되는 거 있어? 없어. 명제에는 모든 어떤 이런 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없잖아. 그러니까 고쳐줘야 돼. 일상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라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요렇게 고쳐야 돼. 요렇게 고쳐야 돼.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칼을 쓰는 모든 자는 칼로 망한다. 전체 긍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어디가 있냐? 부분 긍정의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사람들 중에 칼 쓰는 사람은 망한다. 부분 긍정으로 볼 수도 있어.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무엇은 뭐뭇이다니까 얘는 전체 긍정이고 요렇게 썼다라고 하면 전체 긍정이고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한다면 부분 긍정이 된다. 부분 긍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있죠. 칼을 쓰는 모든 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문장은 전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예요.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이 아니다. 왜? 그것을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사실로 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어디가 있냐, 그 반면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그러니까 전체 긍정으로 볼 거니까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갔으니까 답 찾으러 가야지.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사실을 서술로 보는 사람한테는 부분 긍정,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전체 긍정.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계속 볼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해서의 대부분은, 대부분의 젊은이면 젊은이 모두야, 젊은이 일부야? 대부분의 젊은이면 일부지. 그러니까 전체 긍정이야? 부분 긍정이지.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럴 때에는 어떤이라는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부분 긍정 혹은 부분 부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전체로 보면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야. 그러면 전체 1억 명 중에 한 명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부분이라는 말 써야 돼. 1억 명 중에 한 명만 예외가 있다라고 해도 전체 긍정, 전체 부정 안 돼.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몇 개 안 돼. 근데 그건 너무하지 않나? 1억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이렇게 확 죽여버리고 전체 긍정하면 안 돼? 그럴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죠. 그게 한계인 거지. 전체 중 단 한 사람에 대해 긍정한 것도 부분 긍정이야.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억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9,999만 9,999명도 부분이고 1도 부분이야. 논리학에서는.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면 모두 부분입니다. 전체 100%가 아니면 일부야.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입니다. 고전 논리의 한계 뭐예요?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999만 9,999도 일부고 하나도 일부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오천만도 일부야. 1도 일부, 오천만도 일부, 9,999만도 일부. 아이씨 너무하네.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래.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떻게, 어떤 젊은이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밑에다가 쓸까요? 부분 긍정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 1억 분의 1이라고 해도 부분 긍정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 미국 흑인들 이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괜찮아요?
되게 일부러 되게 천천히 읽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와 모든 흑인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이 문장 하나는 요거랑 요거랑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둘째 명제, 두 번째 거, 미국 흑인이 아닌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네요. 2번 문장, 저거랑 요거랑 둘이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처럼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일상 언어 문장은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다.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 적절히 해석을 하고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적절한 해석은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다지.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다시 기억,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는 논리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니까. 38번 먼저 보러 갈게요. 기억, 그건 논리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정답은 몇 번? 5번. 일상 언어의 문장들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됐을까요? 37번 말장난 해놓은 거라서 그냥 같이 보러 갈게요.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다른 명제로 고칠 수가 없다? 아니요. 두 가지로 아까 나눠서 고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틀리지. 2번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들 모두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예외 없이 모두 칼로 망한다. 부분 긍정이 아니라 전체 긍정이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어머,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두 가지로 해석이 돼. 그러니까 모든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체 긍정 형태로 바꿀 수가 없고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전체 긍정은 어디가 있을까? 어디에 오지 않다. 전체 부정이죠. 전체 부정.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는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다.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말이죠. 다음 4번. 부분 명제 중에 부분 명제면은 뭐예요? 전체 긍정, 저기 부분 긍정, 부분 부정.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9999대 1이랑 500대 5000 대 5000이랑 똑같이 둘 다 부분이야. 그게 고전 논리의 한계다. 4번 정답.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떠한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만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아니요. 앞에 지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 일상 언어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쩌고저쩌고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번 보는 것처럼 일상 언어의 문장은 긍정할 때만 분명해진다? 아니요, 긍정할 때든 부정할 때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경우 많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답은 4번 됐을까? 선생님,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만 이때에 어디 정답률 제일 낮은 지문이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실 일은 뒤에 문제 안 풀어봐도 돼. 오늘 요 정도는 해줘요. 37, 41번 지문 그냥 한 번만 더 읽어보고자. 이렇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만 참석했다. 그럼 이거네. 참석한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겠죠? 그쵸? 문제의식이 투철한 모든 사람이 참석했을까? 그건 또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참석했다면 문제의식이 투철하겠지.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됐을까? 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문제의식이 없어. 그거는 아니야. 그렇죠? 1번.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렇지. 일단 참석했으면 문제의식 투철한 거야. 2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이 전부 다 모여 있어? 그건 아니지. 뜻하지 않는다. 오케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 중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긍정하지도 않고. 왜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모두가 참석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분이 참석했다라고 하면 이거 확실하지 않지. 정말 세상에 모든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 다 모아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번, 긍정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로 말하지 않는다. 맞지? 다음,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인지는 긍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4번 틀리고. 4번 맞고, 틀린 건 5번이겠네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라는 하나의 표준 형식, 거짓말하네. 표준 형식이면은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인데, 요네 가지 표준 형식 앞에 문단에 밑줄 그었죠? 모든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 어느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 이네 가지 형태여야 되는데, 이 문장이 그네 가지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5번 틀린 말이지.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표준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표준 형식으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모든 원숭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일부 원숭이가 떨어지는 거지.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다. 부분 긍정. 괜찮죠? 소수의 사람만이 특혜를 받았다. 전체 중에 일부가 특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괜찮죠?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그쵸?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그런가?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경마에 미쳤지만, 경마에 미쳤다면 경마만 좋아하겠지. 그렇죠?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그런가?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지, 이 문장에서.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이 문장은 경마에 미친 사람들은 경마를 좋아해. 근데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어. 이 문장에서. 그쵸? 이 문장에서는 경마 말고 다른 거 좋아할 수 있어. 이 문장 내에서는. 이 문장은.
그런데 3번은 경만만 좋아한다라고 해놨으니까 다른 건 안 좋아해 이 뜻이지. 그러니까 다하고 3번하고는 같은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물게 진짜 3점짜리 다워요. 다음,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다. 비가 오는 날 모두 택시 타는 거지. 비가 오지 않아도 택시 탈 수는 있어. 하지만 비 오면 무조건 택시 타.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 타는 날이다. 맞지? 그렇죠?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피서지마다 모든 피서지가 초만원이었다. 이번 여름에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 밑에 ABCD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A는 누구냐? 아이쿠야. 이... 보편적이다. 두루 널리 미친다. 괜찮죠? B. 일반화하다. 이것도 말 그대로 보편화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으로 된다. 이거는 구체화지. 일반화가 아니라. 2번 틀린 거죠. 3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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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C. 간주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사실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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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해보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해서 따진다. 그렇죠. E. 타당하다. 일의 이치로 보아서 옳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데스크. 잠시만.